안녕하세요, 정대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소개시켜드릴 맵은 캔디랜드라는 맵이고요. 이제 소개 전에 앞서서 이제 뭐 프리미엄 스토어, 여기는 이제 전부 비활성화를 해둔 상태고, 이제 원숭이 실험실은 이제 터트리는 힘 7개, 그리고 이제 생명은 안 찍고, 이제 쿨다운, 능력 쿨다운 6개 찍고, 나머지 이제 마스터를 했습니다. 숙련 단계 가기 전까지 8단계까지 찍을 수 있는데, 8단계까지 모두 찍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뭐 전문 빌딩, 이건 이제 다트 훈련 시설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캔디랜드라는 맵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해봤자 많아야 이제 두 갈래, 세 갈래 길, 많아야 세 갈래 길 정도 되고, 기본이 이제 뭐두 갈래 길 정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뭐 처음부터 이제 뭐 맵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뭐네 갈래 길이에요. 네 갈래 길인 만큼 이제 뭐 신경 쓸 것도 많고, 이제 뭐 타워를 또 밸런스 있게 지어야 되고, 약간 그 점을 유의해 주셔야 돼요. 일단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좀네 갈래 길인데, 네 갈래 길인데도 이제 루트가 굉장히 짧죠. 그렇죠? 이 풍선이 지나가는 루트가 굉장히 짧아요. 이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돌아오는 길한 군데밖에 없고, 한번 돌아오고 이제 그냥 바로 이제 출구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루트도 짧고 길도 네 갈래야. 이게 좀 그래서 힘들죠. 딱 봐도 이게 약간 초보분들은 이제 약간 피하실 맵인데, 이 맵을 이제 공략을 해도록 할게요. 길은 일단 네 갈래 길이니까 원숭이도 이렇게 네 갈래 네 마리를 지어주시고 1200원을 모아줍니다. 이렇게 그럼 농장을 지어주시고 일단은 다른 맵은 원숭이 이제 뭐두 마리 정도 이용해서 이제 뭐 농사를 짓는 빌드를 많이 쓰는데, 이 맵은 이제 뭐 길도 많고 해가지고 원숭이 두 마리로는 도저히 못 버티겠고, 이제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네 마리로 버티면서 이렇게 농장 1단계 업그레이드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트 훈련 시설을 이용해서 10라운드가 되면 이렇게 공짜 원숭이 한 마리 나오는데, 공짜 원숭이 한 마리 지어줄게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밸런스가 깨졌죠. 왼쪽은 원숭이가 3마리인데 오른쪽은 원숭이가 2마리네. 그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원숭이부터 업그레이드를 해줄게요. 오른쪽에 있는 원숭이부터 1, 3업을 해줄게요. 2, 3업을 해도 되는데, 저는 보통 이제 그 135원을 아끼고자 이제 2, 3업을 안 하고 1, 3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원숭이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왼쪽도 업그레이드를 해줄게요. 왼쪽은 이제 원숭이가 3마리예요. 3마리니까 사거리 업그레이드는 딱히 안 하고, 이제 뭐 그냥 이 0, 3업, 0, 3업으로 이제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보분들과 고수분들의 이제 차이점은 농사를 짓는 타이밍을 알아요, 고수분들은. 농사를 지으면은 이제 초반에 이 게임 특성상 초반에 농사를 많이 지어놓으면 후반에는 진짜 껌이에요, 껌. 후반에는 되게 쉬워지는데 이제 초반에가 좀 어렵죠, 그쵸? 그리고 저는 이제 원숭이 실험실에서 판매가부터 올려가지고, 판매가를 올리면 이제 장점이 건물을 다시 팔면은 돈이 얼마 안 들어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좀 되팔고 다시 짓고 되팔고 다시 짓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좀더 부유하게 할수 있으니까 뭐 쓰실 분들 쓰시고, 뭐 약간 팁이긴 한데, 약간 이 게임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약간 이거는 이제 뭐 취향 차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돈을 이제 10원이라도 아껴서 좀더 이제 부유하게 가려는 거고. 그리고 이제 20라운드가 넘어가지고 공짜 원숭이 한 마리가 더 나와서 이제 뭐 왼쪽 3마리, 오른쪽 3마리예요. 그쵸? 이제 슬슬 이 업그레이드, 사거리 업그레이드를 마저 다 해줄게요. 캐모 풍선도 이제 볼수 있게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이 맵은 또 공간도 협소하기 때문에 농사를 좀 이쁘게 지어주시는 게 좋아요. 뭐 이제 뭐 강박증이 있는 것처럼 이제 막 따닥따닥 이제 막 1mm 막 1도트 차이로 막 짓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붙여서 지어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잘 맞고 있죠? 그쵸? 그리고 이제 뭐 농장 이제 3개, 2단계짜리 2개랑 이제 뭐 1단계짜리 하나일 때 이제 업그레이드를 마저 해줍니다. 다른 것도. 원숭이가 이렇게 4마리는 2, 3업그레이드가 돼야지 이제 좀
좀 안전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또 버텨줄게요. 버티면서 농장 2단계 업그레이드. 그리고 공짜 원숭이 또 나왔죠? 그럼 이렇게 지어줄게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이제 농장을 3단계에는 업그레이드를 잘 안해요. 2단계에서 이제 바로 공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빌드인데요. 저는 제가 쓰는 이 원숭이는 그것만 이제 조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단계보다 2단계가 효율이 되게 좋아요. 3단계는 이제 그 2단계에 두 개 있는 것보다 3단계 농장 하나가 더 비싸긴 한데 이제 효율로 보면은 이제 2단계는 7송이, 그러니까 두 개면은 이제 7송이, 14송이를 재배하죠. 근데 이제 3단계를 업그레이드하면은 가격도 가격인데 13송이밖에 재배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2단계가 효율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단계 풍선을 이렇게 지어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35라운드잖아요. 35라운드에 이제 좀 강력한 이제 그 풍선이 나와요. 이 무지개 풍선. 딱 봐도 강력해 보이시죠? 요거를 이제 깰라면은 그 이 원숭이 6마리, 왼쪽 3개, 오른쪽 3개. 지금 이렇게 2, 3 업그레이드를 해놨거든요. 약간 이래야지 좀 안정감 있게 잡더라고요. 무지개 풍선이 생각보다 이제 튼튼해가지고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 이 상태면은 그 2, 3 업돼 있는데 원숭이가 이제 6마리가 있다 하면은 이제 39라운드까지는 버텨집니다. 근데 이제 39라운드부터 문제 또 있죠. 39라운드까지 이제 잡는데 40라운드부터 이제 세라믹 풍선이라고 해서 이제 되게 다트 원숭이가 터뜨리기 힘든 그런 류의 풍선이 나옵니다. 되게 튼튼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다트 원숭이를 10마리를 지어주도록 할게요. 물론 다 2, 3 업그레이드를 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원숭이가 9마리죠? 9마리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제 한 마리는 40라운드니까 공짜 원숭이로 이렇게 지어주도록 할게요. 지금 세라믹 풍선 나왔죠? 그쵸? 방금 나왔는데 겨우 잡는 그런 그림이 좀 보였죠? 그리고 이제 바나나 수급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농장이 2단계짜리가 이제 8개 이상이 되었을 때 8개나 뭐 이렇게 8개 반? 그 정도 됐을 때 한 바퀴를 돌리시고 이렇게 농장을 팔아주세요. 그냥 그러면 이제 공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공장이 나오고 이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잠수함을 여기서 2맵에서 짓습니다. 잠수함이 또 이제 뭐 맵 효율이 이제 바다가 있는 맵에서는 굉장히 이제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줄게요. 그리고 또 이제 농장을 돈이 남는 대로 짓습니다. 농장은 이렇게 마을 주변에 이제 지어주는 게 효율이 좋겠죠. 가격이 더 싸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45라운드에요. 45라운드면은 이제 중요하실 이제 포인트가 이제 있는데 45라운드는 뭘 해줘야 되냐. 바로 이제 다음 라운드가, 45라운드는 쉬운데 46라운드부터 이제 MOAB 등급의 풍선이 나와요. 그걸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농장을 이제 다시 팔고 이걸 지어주도록 할게요. 변신만 있으면 이제 되게 쉽게 잡아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스타트를 합니다. 이제 변신하죠. 이러면 잡습니다. 그리고 TB 47라운드를 바로 돌리세요. TB라면 TB인데 그럼 이제 47라운드는 이제 초반에만 되게 어렵거든요. 초반에 이제 세라믹 풍선이 잔뜩 나오는데 이제 46라운드를 깨고 이제 변신이 유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47라운드에 이제 세라믹 풍선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농사 지으면서 돈을 수급해줄게요. 농장이 보시면 또 이제 8개가 됐죠. 2단계짜리가 8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주시고 이렇게 팔아주세요. 이러면 또 이제
이 농장이 나오는데, 그쵸? 농장, 공장은 이제 두 개만 이용해서 이 맵을, 팔아버렸네. 괜찮아요. 판매가가 어차피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공장 이제 두 개만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 세라믹 풍선이 나오면은 이렇게 변신을 해주시고. 지금 또 이제 변신을 한번 해주세요. 49라운드에서 이제 하트 풍선이 나오는데, 세라믹 풍선 나오고 하트 풍선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또 변신을 한번 눌러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 세라믹 풍선이 나오면 또 변신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쵸? 그리고 이제 바나나 농장은, 이 업그레이드. 4일업을 해줄게, 4일업. 그니까 이, 뭐야. 그냥 다트 원숭이는 그 캐모를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은 사거리 늘어나면서 캐모도 보기 때문에 이 캐모 업그레이드는 해주실 필요가 없고 이 쿨다운 감소부터 찍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두 마리로도 거의 무한 변신에 가까운 변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뭐 농장을 지으면서 슈퍼 원숭이를 짓도록 할게요. 웬만한 맵은 그냥 슈퍼 원숭이, 초보 공략이니까, 초보분들을 위한 공략이니까 슈퍼 원숭이를 이용해서 쉽게 깨도록 할게요. 이제 제 공략을 좀 보신 분들 알겠지만, 와, 또 슈퍼 원숭이야? 또 슈퍼 원숭이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초보분들을 위한 공략이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이제 저만의 정석 빌드라고 생각하는 빌드거든요. 이게 되게 이제 뭐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제 뭐 저는 이제 좀 모바일 유저다 보니까 뭐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약간 제일 안전한 선택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면서 되게 안정감 있죠? 그쵸? 벌써 뭐 빨간색 풍선이 나와도 막 무섭지도 않고 이제 뭐 보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좀 이제 뭐 클리어 광 나온 것 같네? 약간 이런 느낌 드실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공장 두 개 뭐 한 개만 있어도 솔직히 클리어 광을 잡기가 쉬운데 공장이 두 개나 있으니까 클리어 광은 더 잡기가 쉽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지어주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좀 대칭을 맞추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슈퍼 원숭이 이제 네 마리를 지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그 뭐랄까 이 레이더 스캐너 이제 슈퍼 원숭이들은 캐모 풍선 못 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변신을 하면서 계속 잡아줍니다. 간단하죠? 되게 이 웹도 이제 뭐 사실상 알고 보면 굉장히 쉬워요. 이 맵에 이제 뭐 원리만 알면은 되게 쉬워요. 그니까 풍타디라는 게임이 뭐 농장을 굳이 뭐 안 지어도 깰 수 있긴 한데 숙련 모드가 아닌 이상 농장 안 지어도 깨는데 이제 뭐 간단하게 깰려면은 농장을 한 개만 지으셔도 돼요. 공장을 이렇게 한 개만 지어주셔도 무난하게 클리어를 하는데 이제 뭐 천천히 지어주셔야 돼요. 공장은 막 빨리 급하게 지을 필요가 없고 이 맵 같은 경우가 특히 더 그렇죠. 이 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약간 빨리 지어주면은 이제 되게 막기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이제 농사는 천천히 하면서 다른 맵이었으면은 막 진짜 이거 공장 두 개 만들었을 때 한 막 세 개 가까이 만들 텐데 이 맵은 이제 좀 특성상 좀 이제 좀 까다로워가지고 농사를 천천히 지으면서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플레이를 합니다. 그냥 조급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농장을 빨리 지을수록 클리어를 이제 뭐 쉽게 하는 건 맞는데 뭐 그렇게 급하게 하다가 농사에만 너무 신경 쓰면은 또 이제 뭐 그 라인을 막기가 힘들고 이제 또 유닛에만 이제 하면은 이제 후반에 힘들고 하니까 이제 약간 좀 농사를 할 수 있을 때 하면서 이제 좀 편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잠수함을 좀 세트로 지어줄게요. 잠수함 단축키가 K구나. 이렇게
잠수함은 2, 3업이 효율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2, 3 업그레이드만 해줄게요. 2, 3업 위주로. 잠수함은 또 이제 뭐 물량 풍선도 잘 잡고, 이제 뭐 MOAB 등급의 풍선도 잘 잡기 때문에, 이 그 뭐야, 슈퍼원숭이들이랑 있으면 이제 뭐 라인 클리어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뭐 괜찮죠? 그렇죠? 벌써 78라운드인데 굉장히 안정감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요할 점은 이제 그 검은색 풍선. 검은색 큰 풍선. 그 ZOMG 풍선인데 제가 그걸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좀그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간 그 풍선을 이제 주요해야 되는데 풍선이 이제 불가능 모드, 노빵꾸 모드이기 때문에 이제 다섯 마리가 나오죠. 그쵸? 다섯 마리를 이제 어떻게 처치하느냐. 거기서 이제 막, 다 와가지고 거기서 죽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까지 이제 공략을 해드리고 이제 캔디랜드를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기본 원숭이 이제 변신해도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제 뭐, 그냥 클리어 각은 나왔어요. 클리어 각은 나왔는데 이제 85라운드만 중요하게 이제 뭐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뭐 계속 똑같은 화면이니까 뭐 화면 넘기셔도 되고 85라운드까지. 지금 뭐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죠? 그쵸? 검은색 풍선을 어떻게 잡을지. 이미 제가 떡밥은 다 뿌려놨어요. 검은색 풍선을 쉽게 잡는 법. 84라운드가 끝났죠? 이제 공장을 팔아주세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뭐 다섯 개 정도 하면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러면 이제 노빵꾸 모드 이제 뭐 85라운드까지 모두 클리어가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